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 동호인끼리 곤충 채집이 아니라 고기 채집을 왔습니다. 자 저기 자 타일의 정병아 사장님 대박하십시오. 네. 우리 국제곤충연구소 강웅 회장님 많이 잡으세요. 네. 그리고 저 셋이 요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자 여기 어디냐? 바로 도시어부에서 향어 대박을 친 바로 제천의 선고지 저수지입니다. 선고지 저수지. 저희가 특자대를 지금 예약해서 지금 한번 채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집이 아니죠. 고기를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자, 향어 대박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산에서 또 우리가 또 곤충 채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또뭘 했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선풍뎅이를 또 잔뜩 잡았습니다, 오다가. 자, 하선풍뎅이 잔뜩 잡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제는 고기만 잡으면 됩니다, 고기만. 자, 오늘 오래간만에 낚시 왔으니까는. 자, 경치 보십시오.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게 흠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향어 1인당 5수가 목표입니다, 5수가. 경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제천의 선고 저수지입니다. 여기에도 하선풍뎅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산에서 하선풍뎅이를 지금 대략 한 50마리, 60마리 잠깐 그냥 채집을 했고, 참나무 진에 그냥 두덕두덕 붙어 있었습니다. 잡았고, 이제는 향어만 잡으면 됩니다. 자, 낚시가 끝나고 내일 아침에 잡은 향어를 한번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이것은 제천의 선고지입니다. 자, 대박.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경치 좋다. 너무 좋다, 경치가. 도대체가. 와.